안녕하십니까. 제 해상보험 이제 재물손해 상사시험 대비해서 오늘 그 모의고사 문제풀이 부분을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그다음 주 3주 동안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아마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문제를 오늘처럼 이렇게 만들어 와가지고 배포를 해드리고 한 1시간 정도 문제를 한번 풀이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오늘처럼 풀이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풀이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와 좀 유사한 문제까지 좀 다룰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준비하실 때 특히 요 해상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요 해상에 대한 뭐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은 해상에 대해서 이제 고득점을 원하신다면은 뭐 문제풀이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약술용 문제도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최소한의 점수를 가지고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의 수준 정도만이라도 이제 원하신다면은 제가 늘 누차 말씀드리듯이 계산 문제 위주로 좀 공략하시는 게 시간 즉 어떻게 보면은 작은 시간을 들여 가지고 적은 시간을 들여 가지고 조금 이제 그나마 합격권에 가깝게 갈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계산 문제가 점수가 일단 높아요. 대부분 한 최소한 50에서 60점 정도의 배점이 있고, 그리고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형 정도를 어느 정도 파악하시면은 이제 풀이하시는데 어느 정도 좀그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이하실 때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추고 이제 그런 형식 갖추면서 어느 정도까지만 풀이하시면은 오히려 약술형 문제보다는 점수를 획득하시는데 훨씬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항상 이 계산 문제 위주로 이제 준비를 하시라고 그렇게 늘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뭐 그렇다손 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이제 약술형 문제가 나오면은 절대로 그냥 빈 공란으로는 두지 마십시오. 빈 공란은 두지 마시고 뭐라도 좀 이렇게 좀 적어 놓으셔야지만이 채점 하시는 분들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특히 해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가 물론 뭐 처음에 1차 이제 뭐냐 채점을 하고 이제 평균 점수가 너무 높으면은 이제 점수를 깎는 2차 채점이 들어가게 되는데, 해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점수가 낮다 보니까 올려주는 2차 채점이 훨씬 많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의 점수라도 이렇게 좀더 올려주려면은 뭔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 뭐냐 시험 치실 때 약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 좀 뭐라도 아시는 내용들은 좀 이렇게 기재를 해놓으시는 게 공란으로 두시는 것보다는 훨씬 그 점수 획득하시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를 보도록 할 텐데요. 아마 문제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우리 통상적으로 기출되는 문제보다는 약간 난이도가 약간 좀 높을 겁니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모의고사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더 이제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풀이하는 과정에서 이번 풀이하고 어느 정도 유사한 부분들, 조금 변형되는 그런 부분들까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제 오늘 보시면서 오늘 출제된 문제와 그리고 거기에서 약간의 변형이 일어나는 문제들도 오늘 보시면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원활하게 풀이가 될수 있게끔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걸로 보입니다. 1번 문제인데, 아마 1번 문제는
그 작년하고 재작년 이제 보게 되면은 계산 문제에서 공동에서는 계산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1번 문제를 제가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공동에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더 높지 않을까 해서 1번 문제를 공동해서 문제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항상 문제를 이제 접하시게 되면은 문제를 읽으실 때 문제를 읽어가면서 이 문제의 유형이 어떤 문제인지 이런 것을 조금 파악하시면서 보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먼저 보게 되면은 설령이 16년 선박입니다. 거기에 운면 2000베일을 적재하고 그러니까 화물이 적재가 된 거죠. 본선에 공선 상태가 아닌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목적항으로 항해 중에 화물창에 화재, 일단은 사고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고가 발생이 되고 난 다음에 횟수를 넣어가지고 소화 작업을 실시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행위를 취하지 않게 되면은 화재난 상태로 그냥 그게 두게 되면은 선박뿐만 아니라 화물까지 계속 화재가 확대가 돼서 결국은 선박과 화물이 전체 다 화재로 전손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횟수를 투입해서 이제 화재를 진압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화물에도 화재뿐만 아니고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소방수를 투입하는 바람에 화물에도 손상이 발생이 되고 이게 보면 선박에도 손상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결국은 공동의 안전을 위해서 화재 진압 작업을 하는 바람에 화물도 일부 손상을 입고 선박도 일부 손상을 입게 돼요. 그래서 보게 되면 먼저 여기서 손해 종류가 두 가지인데 처음에 화재 났을 때 화재로 인해 가지고 화물에도 일단은 손상이 있겠죠. 그리고 선박에도 일단은 손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화재를 이제 진압하기 위해 가지고 또 소방수를 투입하는 바람에 또 선박도 손상이 있게 되고 화물도 손상이 있게 돼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처음에 화재로 인한 손해 같은 경우에는 선박의 입장에 봤을 때도 선박의 단독의 손이고 그리고 화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화물의 단독의 손이에요. 그런데 화재 진압하는 과정에서 뭐 소방수를 투입하거나 뭐 어떻게 하면서 추가적으로 손상이 발생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선박의 공동훼손 희생 손해가 되고 화물도 화물의 공동훼손 희생 손해가 된다. 일단 그걸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주어지는 지문을 가지고 공동훼손 비용과 공동훼손 손해를 골라내실 줄 알아야 되거든요. 진압을 하고 이제 목적항으로 항해해서 목적항에서 화물을 전량량합니다. 그래서 전량량하면서 화물을 검사해 보니까 총 2000베일 중에 400베일의 원면에 화재 및 화재 연기 그리고 또 열 그리고 소방수로 인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손상화물 전체에 대해서 40%의 감가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400베일의 원면에 40%의 감가가 생긴 거죠. 그 화재뿐만 아니고 화재 진압을 위한 행위를 하는 바람에 화재 진압을 하는 행위를 하는 바람에 이 400베일에 40%의 감가율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 40% 감가율 발생된 그 안에서 보게 되니까 뭐냐면은 화재가 30%, 연기가 10%, 열이 10%, 소방수가 50%.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뭡니까? 화재, 연기, 열은 그냥 불 났을 때 처음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화재, 연기, 열에 의한 손해는 그냥 사고로 인한 물적 손해, 그 단독의 손해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소방수로 의한 50% 요것만 공동에선 희생 손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화자의 인도가 되고 선박 정상 시장가액이 240만 불. 그리고 화재로 인한 선박 수리비 요게 자재대 6만 불 포함해서 39만 불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재 진압하는 과정에서 선박에 추가 손상이 발생이 됩니다. 이게 자재대 33만 불을 포함해서 130만 불입니다.
요게 요거는 보게 되면 화재로 인한 요 손상은 선박의 단독의 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소방수, 그러니까 화재 진압에 의해 가지고 손상을 입은 13만 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선박의 공동의 손, 희생 손해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화물, 송장가액이 CNI 조건. 이 CNI 조건이라고 말하면 뭐냐면은 코스트, 화물 가액에다가 인슈런스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프레이트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냐면은 운임이 선불 운임이 아닌 후불 운임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바로 후불 운임이 나와 있듯이 요 문제에서는 그 공동 훼손의 그 이해 당사자가 선박, 화물에다가 추가해서 운임까지 세 개의 당사자가 여기에는 있다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일당 1200불씩 해서 화물 가액이 240만 원, 그리고 운임은 도착 조건부로 베일당 300불에서 60만 원. 화재 진압 후에 이제 목조강으로 갈 거 아닙니까? 목조강으로 항해하면서 항해 종료 시까지의 이러한 비용들이 발생됩니다. 선원급여 유지비가 3만 불, 목조강 항비 및 대리점 비용이 1만 불, 그리고 화물 하역비가 4만 불,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보험 조건이 ITC 허리입니다. 디덕터블이 0입니까? 디덕터블이 없죠. 그리고 부부가액이 얼마입니까? 180만 불. 요 우리 선박의 정상 시장가액이 240만 불인데 부부가액이 180만 불이라는 거는, 그리고 디덕터블이 0이라는 거, 요걸 보시면은 요거는 일부 보험이 해당이 된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풀이하실 때 우리 공동훼손, 공동훼손 중에는 희생손과 비용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부 보험이 적용이 될 때는 희생손에는 일부 보험일지라도 전액이 다 보상이 됩니다. 단 비용손에 대해서는 일부 보험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까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설령 16년이 됩니다. 설령 16년. 그리고 여기 보면 자재대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 선체보험 같은 경우에, 선체보험 ITC열 14조에 따라 가지고 뉴폴드, 그러니까 신고 교환 차익을 공제하지 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동에선 YAR 규칙에 의해서는 일단은 제일 그거 적용하지 않는데, 단 선박의 나이, 설령이 15년 이상이 되면은 자재대의 3분의 1을 차감해라. 공동훼손 희생손해를 산정한 데서 가지고 자재대의 3분의 1을 차감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면 요거 보게 되면 요건 뭡니까? 우리 단독훼손이지 않습니까? 단독훼손에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뉴폴드 적용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전혀 감안할 필요가 없는데, 요 선박의 희생손해 13불을 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설령이 16년이기 때문에 15년을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재대의 3분의 1을 공제해야 된다는 것, 그 부분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설령 관련해 가지고는 이렇게 16년으로 주어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선박이 2000년도 3월에 건조가 됐다. 그리고 선박의 이거 공동에서 사고는, 요거 화재가 난 거는 2015년 11월 1일자에 화재가 났다 라고 그냥 그렇게만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000년 3월 건조기 때문에 3월 건조부터 2015년 11월 1일까지 하면은 만으로 15년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15년 넘었으니까 요거 자재대에서 3분의 1 공제해야 되는구나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 왜냐? 설령을 산정하는 기준은 건조년도 12월 31일부터 기산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2000년 3월에 건조가 된다 손치더라도 설령을 요 공동에선 요거 설령 적용하는 기준을 해서는 설령을 2000년도 12월 31일부터 기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5년 11월 1일에 사고 나더라도 설령이 만 15년이 안 된다는 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숙지를 해주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조건에서 이제 YAR 규칙 1994년에 의해 가지고 공동훼손을 정산하시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자하고
수수료는 무시함이라고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없으면은 이자하고 수수료도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열손해 1994년하고 1974년하고 차이 있죠. 원래 원칙은 뭐냐면은 화재가 나게 되면은 당연히 연기도 따르고 화재가 나면은 연기가 나고 열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화재가 나면은 연기하고 열에 의한 손해는 당연히 생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그 연기와 열의 손해는 화재 손해인 거지 나중에 손해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74년도에서는 여하한 연기나 열에 의한 손해는 공동연수 인정을 안 해줬어요. 아예 인정을 안 해줬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냉동물을 이제 냉동 의용물이나 이런 걸 운반하는 선박이 어떻게 해서 기관실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기관실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배가 이제 기관실에 화재가 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진압하기 위해 가지고 전원을 차단시키버려요. 선박이 전원을 차단시켜요. 그러니까 화재 진압을 위해서 전원을 차단시킨 거는 선박과 그 냉동 화물의 공동 안전을 위해서 전원을 차단시켜서 화재를 진압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 행위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전원이 차단되다 보니까 냉동 의행물 때 냉기가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녹아버립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차가운 게 녹아서 없어지는 것 자체가 열 손해다 보니까 그런 열 손해조차도 공동연수는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1994년에는 여한 연기 그리고 화재에 의한 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공동연수 인정 안 된다. 그렇게 명이 반 끼게 있거든요. 그렇지만 요 문제는 그게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화재로 인한 열에 의한 손해이기 때문에 결국 공동연수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요 문제에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는 숙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게 되면은 선적항에서 원면 2000배를 선적합니다. 해가지고 가다가 항해하다가 화물창에 화재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소방수로 화재를 진압합니다. 그 다음에 항해를 재개해서 목적항에 도착을 해서 이러한 손해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게 공동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왜 이게 또 여러분들 한번 보실 때 공동에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화물이 선적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화물이 선적이 돼 있다가 항상 선박이 화물을 선적하고 어느 항에서 출발해가지고 항해를 하다가 어떠한 사고가 납니다. 자초, 충돌, 화재,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사고가 납니다. 나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뭐 구조행위를 한다든가 예인을 한다든가 뭐 화재 진압을 한다든가 이런 사고를 조치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이 되거나 희생이 따르게 되면은 그게 공동훼손 비용 및 희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살아남은 당사자들이 그 희생이나 비용을 서로 분담해 주겠다는 제도가 공동훼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동훼손이 승립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선박이 화물을 선적하고 갑니다. 가다가 어떠한 사고가 발생이 되고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구조행위가 필요하거나 예인이 필요해서 그런 이제 선박과 화물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어떤 비용을 투입하거나 희생을 치르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공동훼손이 승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읽으실 때 항상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아 요거는 공동훼손 문제구나, 요거는 다른 문제구나 그렇게 파악해서 가시면은 훨씬 이제 풀이하실 때 좋으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동훼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어지는 지문에서 공동훼손을 찾아야 됩니다. 공동훼손 희생이나 비용을 찾아야 되고요. 이게 왜 자꾸 되죠? 공동훼손 비용이나 희생을 찾는 게 가장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공동훼손을 찾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공동훼손을 분담할 그러니까 그런 희생을 치러 가지고 살아남은 당사자들이 누군지 하고 그 살아남은 가액이 얼마인지를 해서 공동훼손 분담 가액을 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공동회손 손해액을 구하고 그 다음에 분담 당사자와 분담 가액이 나오면은 각 분담 당사자별로 분담해야 될 공동회손 분담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공동회손은 거의 한 7, 80%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보면은 아까 이렇게 지문이 주어집니다. 이 지문 안에서 어떤 것이 공동회손이고 어떤 것이 단독회손이고 이렇게 서로 구분 지으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화재로 인한 선박 수리비. 화재는 가다가 선박이 험을 싣고 가다가 불이 난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화재 난 게 뭐 공동의 안전을 위한 이런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선박의 뭡니까? 단독회손. 단독회손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소방수로. 요거는 뭡니까? 화재 진압을 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뭡니까? 공동회손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까 선박의 설령이 16년이다. 그리고 여기에 친절하게 자재대가 3만 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3만 불에 3분의 1을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12만 불까지만 공동회손. 요거는 단독회손으로 갑니다. 단독회손에서는 뉴폴드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다 공동회손 인정 안 되는 요거는 단독회손으로 갑니다. 단독회손은 인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박의 손해는 다 끝났지 않습니까? 화재 났을 때 일단 손해 한번 났고, 그 다음에 화재 진압하면서 손해 났고, 선박은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화물이 또 일부 손해 났죠. 어떻게 났냐면은 총 400베일, 화물 총 400베일에 손상이 났고, 40%의 감가가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물은 여기서 요거는 뭐냐? 항상 화물의 공동회손 이상 손해를 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화물의 CIF가 그 송장가액, 화물의 그 부보가 뭐 여기 이 문제에서는 화물의 좀 부보가액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끔씩 가다가 화물의 부보가액과 화물의 이렇게 송장가액 두 개 같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화물의 부보가액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송장가액을 가지고 그 화물의 희생손해액을 산정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송장가액이 베일당 1200불이기 때문에 400베일에 1200불에 40%만큼 손상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요게 그래서 19만 2000불의 손해가 발생됐어요. 이건 뭡니까? 화재. 그러니까 화재, 연기, 열, 소방수 전체에 대해서 이만큼 손해가 난 거예요. 그 중에서 뭡니까? 소방수로 일어난 건 뭡니까? 50%죠. 50%까지만 희생손으로 인정된다는 거. 나머지는 요게 화물에 단독이 되버리겠죠. 그 다음에 운임. 아까 운임 자체가 이게 이제 운임이 후불 운임이기 때문에 이 후불 운임의 개념은 화물을 정상적으로 목적항까지 운송해서 정상적으로 인도가 돼야지만이 그게 따르는 운임을 받기 때문에 이 화물이 이만큼 손상이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임도 똑같이 이만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보게 되면 총 400베일에 운임이 베일당 300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40%만큼 못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각각 일어났다니. 요게 이제 운임의 전체 손해예요. 요것도 보게 되면 화재 손해, 연기 손해, 열 손해, 소방수 손해 다 합쳐가지고 40%의 감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희생손은 뭡니까? 소방수에 의한 손해. 50%만 희생손해. 그래서 요 희생손해 50%. 요거. 그래서 그러면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동회손 24만 불, 단독회손 40만 불. 이렇게 단정. 그 운임의 희생손을 계산할 때 그 지출을 면하는 비용을 제외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운임의 그 뭐냐 저 공동회손 분담 가액을 산정할 때 그렇게 산정합니다. 아, 그 뒤에 나오거든요. 희생손 할 때는 희생손에는 그냥 그거 저거 뭐냐 요 희생손해액만 산정하게 되고요.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거는 그 운임의 공동회손 분담 가액 산정 시에 그 지출을 면한 비용을 차감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게 그 컨틴전트 익스펜스가 아니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출을 면한 비용 네. 부분을 교수님 포인트에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아 여기에 가만히 안 됐네요. 여기 보게 되면은 하액비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생손해 80배이니까 80배에 대해서 2000분에 80 곱하기 하역비 4만원 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 제가 그 문제를 만들면서 그걸 염두를 못 해버렸네요. 아, 그 문제가, 아니, 저는 의도 자체가 그거는 뭐냐면은 요 희생 부분은 제외하고 목적항 도착한 그거에 대한 그 뭐냐 그 운임이나 하역비나 그런 비용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감안을 하지 않았는데 아예 지문에다가 그거를 기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문에다가 그 하역비하고 추가로 발생된 거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발생된 비용은 이 희생 부분은 희생 부분에 관련이 없고 남아있는 화물이지 않습니까? 살아남아있는 화물에 대해서만 발생된 비용으로 그렇게 제가 그걸 기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그 기재가 좀 누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맞는데 뭐냐면은 이 400베일에 400베일이 이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400베일에 40%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전체 화물을 이제 목적항까지 운송하거나 목적항에서 특히 목적항에서 하역할 때 원래 2000베일을 다 하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2000베일을 다 하역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요만큼 400베일 없어진 만큼의 이제 비용이 절감이 되면은 그 절감된 비용은 여기 차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가 요 문제에서 의도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그 뒤에 나중에 발생될 부분은 이 죽은 부분 그러니까 희생으로 인한 손해 그 없어진 것에 대해서 말고 살아남아 있는 화물에 대해서만 발생된 비용으로 그렇게 제가 좀 추가로 기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기재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일단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이렇게 공동의 손 이제 공동의 손 얼마인지 단독의 손 얼마인지 이렇게 일단은 먼저 산정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바로 이제 그 분담 당사자가 누군지 살아남은 요 행위로 인해 가지고 살아남은 당사자가 선박과 화물과 이제 운임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분담 당사자별로 분담 가액을 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항상 선박의 분담 가액은 기준이 항상 그 정상 시장 가액을 가지고 정상 시장 가액에다가 데미지 손상은 여기서 발생된 모든 손상 요 손상을 다 차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52만 불을 차감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항상 마지막에 희생 손해 부분을 이렇게 더해 줘야 된다. 그래서 선박에 공동에선 분담 가액은 200만 불. 그리고 즉화 화물의 C&I 밸류가 240만 불인데 240만 불에서 손해가 어떻게 됩니까? 400베일에 베일당 1200불에서 40%에서 19만 2000불의 손해가 났고요. 거기에다가 희생손해 9만 6000불을 대줘야 되겠죠. 9만 6000불을 대서서 화물의 공동에선 분담 가액이 230만 4천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운임도 동일하게. 운임은 항상 그 순수하게 요 화재 손해하고 그 소방 손해로 불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손해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살아남은 화물이 도착함으로 인해서 가득할 수 있는 운임. 가득할 수 있는 운임이다. 그러면은 1600베일, 그러니까 2000베일에서 400베일을 제외한 1600베일은 다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임이 전체가 다 살아남게 될 거고요. 그럼 이 400베일에서는 60%만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 60%가 살아갔다는 총 얻을 수 있는 운임에다가 거기에다가 컨틴전트 익스펜스. 요거는 뭐냐면은 공동훼손 행위 이후에 이 운임을 가득하기 위해서 지출된 비용이거든요.
이걸 왜 빼느냐 하면은, 이거 보면은, 그 뭐냐, 선박도 그렇고, 화물도 그렇고, 목적항에 도착했을 때 가액을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산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운임은 어떻게 됩니까? 운임도 선주 입장에서 이 운임을 목적항에 가서, 목적항에서 운임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목적항 가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목적항까지 가서 운임을 받으려면은, 여기에서 목적항까지 화물을 운송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가면서 연료유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 항의하는 수는비용도 발생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항비 이런 것도 발생시켜야지만 이 운임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뭡니까? 이거는 여기 이제 그거 뭐냐. 그 공동회선이 발생된 그 위치에서의 운임인 거지. 가져갈 수 있는 운임인 거지. 목적항에 가게 되면은 이 목적항까지 가기 위해서 발생된 비용들은 차감을 시켜줘야지만이 목적항에 도착한 운임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항으로 가기 위해서 발생시킨 비용들, 요거 수는비 이만큼 차감시켜요. 항비, 하역비 차감시켜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8만 불을 차감하고,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요거 희생손해액을 대줘야 된다는 거. 희생손해액을 대줘야 됩니다. 그래서 24,000불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496,000불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선원비용이나 항비 같은 경우에는 화물이 일부 뭐 2,000배일을 싣고 가는 거나 1,600배일을 싣고 가는 거나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하역비는 좀 차이 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그 지문에다가 미리 기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조금 누락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살아남은 가액이 480만 불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공동에서는 뭡니까? 24만 불을 가지고 서로 선박과 화물과 운임이 서로 분담해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선박은 10만 불, 화물은 11만 5,200 불, 그리고 운임은 24,800 불. 이렇게 분담금을 산정합니다. 그러면은 신체보험자 입장에서는 뭡니까? 단독에서는 40만 불을 하다가 요거 10만 불 주면 되겠죠? 그런데 아까 문제가 뭐라 그랬죠? 이게 선박의 부부 가액은 240만 불인데, 선박 정상 시장 가액은 240만 불인데 부부 가액은 180만 불밖에 부부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보게 되면은 여기서 좀 이건 작아서 잘 안 보이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요, 선박이 뭡니까? 200만 불의 가치를 가지고 공동회수를 분담했지 않습니까? 분담해가지고 10만 불을 분담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보험자 입장에서는 200만 불의 가치인데 부부는 180만 불밖에 부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200만 불을 가지고 분담한 이 10만 불을 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입장에서는. 보험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 200만 불 이상 부부가 돼 있다면은 당연히 이걸 다 줘도 상관없는데 200만 불의 가치로 공동에서는 분담을 참여했는데 부부는 이거보다 훨씬 적은 가액으로 부부되어 있는데 내가 신체보험자에서 내가 왜 다 이 전체 분담금을 내가 다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보험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적용하냐, 단독에선 이거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공동에선 나오는데 일부 보험이 아니면은 이 10만 불을 다 보상, 신체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200만 불의 분담 가액인데 부부는 180만 불밖에 부부가 안 되기 때문에 일부 보험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요 10만 불 선박이 분담해야 될 공동회선 분담금 10만 불에는 요 안에는 희생손에 따르는 분담금과 비용손에 따른 분담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희생손에 따르는 분담금은 전액 다 보상이 가능한데 비용손에 따르는 분담금은 일부보험, 비례보상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여기 보게 되면은 좀 잘 안 보이죠? 그 프린트물에는 다 글자 나오죠? 그거 보게 되면은 우리 공동회선이 얼마 나왔습니까? 요 공동회선, 요 보면 24만 불 나왔지 않습니까? 이 24만 불 안에는 선박의 희생손에 12만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어떻게 됩니까? 화물의 희생손해와 운임의 희생손해예요. 요렇게 하시면은 그러면은 이것도 희생손해이기 때문에
다 희생손해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우리 선박의 입장에서는 자기 희생손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선박의 입장에 봤을 때는 화물은 자기 게 아니에요. 운임도 자기 게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화물과 운임은 다른 당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의 희생손해, 걔네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희생손해지만 선주 입장에서 볼 때는 걔네들이 희생손해가 아닌 줘야 될 비용에, 그러니까 선주의 비용으로 줘야 될 비용손해입니다. 그래서 요한에는 보게 되면은 선주 입장에서 봤을 때 희생손해 12만 불과 나머지 비행손해, 비용손해 12만 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희생손과 비용손해 이렇게 12만 불씩 구분을 했나 보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 공동에서 온 24만 불에 대해 가지고 분담금이 나왔지 않습니까? 선박의 분담금 10만 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요 분담, 요 희생, 아니 요 공동에서 온 안에는 희생손해 12만 불과 비용손해 12만 불이 합쳐가지고 24만 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희생손해에 대해 가지고 분담을 하게 되면은 선박이 분담해야 될 게 5만 불. 이 비용손해에 대해서 분담해야 될 게 5만 불. 여기 합쳐가지고 10만 불이라는 선박의 공동에선 분담금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에는 5만 불의, 요 5만 불의 희생 손해 부분과 나머지 5만 불의 비용 손해 부분이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희생 손해 부분 5만 불은 전액 다 지급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 이 5만 불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부부가 선박의 공동에서 분담가액 200만 불. 이 200만 불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선박의 정상 시장가액 240만 불에다가 손해를 다 빼서 200만 불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선체보험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부부가액 180만 불 안에서는 이 180만 불 안에는 180만 불은 전체 가액인 거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것도 정상 시장가액에서 데미지를 뺐어요. 빼서 200만 불 나왔듯이 선체보험자 입장에서도 자기가 부부 한 180만 불 안에서 선체보험자가 부담해야 될 손해, 단독의 손 부분은 차감해줘야 된다. 그래서 선박에 요거 180만 불 안에서 자기가 단독의 손, 자기가 부담, 여기서도 정상 시장가액에서 손해액을 빼서 분담가액을 산정하듯이 요것도 동일한 취지에 의해가지고 부부가액에서 보험자가 보상해야 될 단독에서는 빼야 된다. 빼서 요만큼 가지고 구별해. 그래서 만약에 240만 불 다 부부가 돼 있더라면은 5만 불 다 전액, 비용손해 전액을 다 보상을 해주면 되는데 140만 불 밖에 부부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비례 보상으로 하면은 3만 5천 불까지만 보상이 된다. 그래서 디덕트블은 아마 이런 케이스에서는 항상 디덕트블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급보험금을 이렇게 산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면은 여기서 하나 더 한다면은 어디 여기가 좋은가요? 그냥 이쪽, 여기 때문에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increased value insurance가 있어요. 서로 60만 불을 가입했다, 이죠. 이렇게 가입했습니다. 여기서 이 일부 보험 때문에 전 다 보상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55만 불을 받아야 되는데 3만 5천 불밖에 못 받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IV 인슈런스, increased value 인슈런스가 이렇게 60만 불짜리가 가입되어 있다라는 가정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부부 가액이 선박의 공동에선 분담가액 컨트리뷰터리 밸류가 200만 불이었을 때 200만 불이었으면은 비용 손해 5만 불이 다 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밖에 부부 안 됐었어요? 이제 실질적으로 부부된 거는 140만 불밖에 부부가 안 됐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얼마 보상돼요? 3만 5천 불만 보상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적게 되다 보니까 60만 불이 적게 부과가 되죠. 60만 불이 적게 부과가 되는 바람에 1만 5천 불을 못 받게 된 거죠. 60만 불이 적게 부과가 되는 바람에 1만 5천 불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IV가 60만 불이 있다 그죠. 그러면은 60만 불 increased value가 60만 불이니까 전체가 다 부과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가로 15,000불을 더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60만 불이 아니고 이게 30만 불이다. 60만 불이면은 전액 다 들어있으니까 다 받을 가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IV가 예를 들어서 30만 불밖에 부과 안 돼 있다. 60만 불이 안 되고 30만 불밖에 안 되었으니까 반밖에 부과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이것도 반만 보상된다. 7,500불만. IV까지 있을 때 이런 식까지 요것까지도 조금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혹시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은 좀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언급해 드린 부분입니다. 네. PA는 이게 이제 우리 선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명일부보험 뭐 이런 부분인데 보면은 선박은 여기 문제에서도 agreed value와 insured value가 아마 180만 불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말은 뭐냐면은 선박 가액을 180만 불로 평가해가지고 180만 불 전체 다 가입되어 있는 걸로 보거든요. 전체 보험에서는. 그런데 이런 이제 비용 손해, 공동의 손이라든가 아니면은 저거 뭐냐 손해방지 비용이라든가 그런 비용 손해 할 때는 선박의 정상 시장가액을 가지고 이렇게 일부 보험을 다시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시죠. 왜냐하면은 다음 문제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시간이 바로 끝나질 않을 것 같아가지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